마, 라디오가 처음이라 떨릴 법도 한데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이곳. 지금 절파임 스튜디오에는요, 비주얼 퍼포먼스 가천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초대형 신인 걸그룹이 떴습니다. 데뷔곡 블랙맘바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면서 시작부터 꽃길 걷고 있는 이 팀은요, 당신들은 누구시죠? 둘, 셋. BYR!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보는 라디오 켜셨나요? 너튜브 철파엠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철파엠 스튜디오는 상큼 그 자체입니다. 신인 걸그룹 에스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요, 멤버 한 명씩 인사를 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안녕하세요, 닉닉입니다. 와, 8782번님이 에스파가 첫 라디오 하는데 왜 내가 첫 라디오 하는 건가요?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에스파이팅! 에스파이팅! 아, 이게 에스파 합쳐서 그죠? 맞아요. 에스파이팅. 어, 우리 빈수미님이 아닌데 에스파 긴장한 거 봐. 유유유 쿠쿠쿠 귀엽다. 오늘도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긴장들 하셨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긴장했나요? 그러니까 내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오로 나을지 그죠? 아, 근데 왜냐하면 철파임이 지금 첫 라디오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스튜디오 처음 왔을 텐데 어때요 지금 사실? 지금 방송국 어떻게 보면 예능도 지금 처음이고 그냥 처음이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첫 방송을 철파임 해주셔서. 지금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저는 사실 선배님을 뵌 적이 있어요. 저희 둘 뵌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가 연습생 때 길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청담 사거리에서 네, 청담 빨개지나 집이 거기에요. 집이 아, 집이 청담동이래가지고 길에서 한번 연예인이다 막 이랬는데 나 에스파가 본 연예인이야. 아니에요. 나 윈터가 본. 아, 근데 어제 저를 봐도 지금 신기한 거고. 네, 진짜 너무 신기해. 근데 아침에 진짜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아,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그렇죠. 한데. 그러면 네 명이서 숙소 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응? 같이. 네. 오, 그렇고 아침잠 제일 많은 멤버는 누구? 우리 자연, 닝닝님. 아직 애기라 가지고 많이 잘 때예요. 아, 저는 그 알람 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네, 크게 틀어 크게 틀어놔도 잘 안 들려서. 지금 닝닝이 몇 살이죠? 저 19살. 네, 19살이면 알람 소리가 안 들릴 나이예요. 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우리 에스파가 에스파이팅 데뷔한 지 지금 며칠째죠? 저희가 11월 17일에 데뷔해서 오늘 이제 16일째 됐습니다. 와, 드디어 나 에스파 데뷔했구나. 실감이 좀 나나요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중앙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선배님들 뮤비가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연습하려고 이렇게 가면 갑자기 저희 노래가 막 나오고 지금 네, 막 저희 뮤비가 나오면 막 원래는 막 보아 선배님 네, 막 맞아요, 맞아요. 슈퍼주니어 나오는데 이제 딱 어깨를 당당히 야, 지금 뭐 말만 해도 까르르. 사실 카린하고 윈터는 이제 한국인 멤버고 그죠? 맞아요. 지젤 닉닝은 외국인 멤버로 알고 있어요. 네. 지젤은 일본이고요. 네. 닉닝은 중국 사람. 근데 한국어를 잘해요. 맞아요. 우리 지젤 닉닝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지젤은 저는 원래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가끔 쓰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가 자연스러운데요? 네, 엄청 맞아요. 잘해요. 발음이랑 억양이 진짜 한국인.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소개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몰랐겠어요 지금. 맞아요. 닉닝은 한국어 공부. 아, 저는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한국에 와서 네. 배웠는데 몇 년 됐죠? 16년에 들어와서. 나 16년 됐다고 그랬어. 나이가 몇 살인데 16년이라고. 그치. 와, 16년에 와서 지금 5년 차인데. 네, 5년. 그래도 5년. 한국어 이거는 좀 어렵다 했네요. 아, 이건 발음하고 말할 때 쉽지가 않다.
발음, 네, 발음 때문에 아 저희 노래. 어 노래. 저희 노래. 저 노래 홍보도 하고. 저 제 파트? 어 어. 파트. 그렇죠. 아, 매혹적이지. 매혹적이지만 너 거기 저 항상 약간 이상하게. 매혹적이지만 너 이게 어떻게? 매혹적이 원래 이건 발음인데 제가 매혹적이 약간 매혹적이지만 이게 매혹적이지만 너. 원래 중국 발음 약간 세서 그래서 한국 발음도 약간 그 쉽지가 않죠. 매혹적. 알겠습니다. 아, 한국어도 너무 잘하시고요. 예. 근데 그룹에서 이 질문에는 누가 답한다 대충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담당 멤버가 이름을 외치면서 카리나, 윈터, 지제, 닝닝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질문. 우선 에스파라는 팀명이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철가루들 청취자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답할까요? 카리나. 카리나. 무슨 뜻이죠? 이거는 아바타와 익스피리언스를 결합한 이름으로 저희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 오. 에스파가 사실은 4명인데 8명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젤. 어, 지젤. 데이터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에 있는 플랫이라는 곳에 저희의 쌍둥이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상 세계 존재 아바타 멤버가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바타는? 아바타는 지젤. 저희의 같은 사람 같은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네네. 아.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각자의 아바타를 만날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닝닝. 제 티저 보면 알 수 있지만 저랑 같이 노래 불렀어요. 저의 아이 멤버. 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나의 다른 아바타가. 네, 그래서 갑자기 저랑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깜짝아. 깜짝 놀라서. 깜짝아. 깜짝아. 그 아바타도 혹시 매혹적이었어요? 아 위험해요. 자리가 위험해요. 아 그렇게 또 다른 아바타를 만나고. 네, 그래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네. 좋아요. 데뷔곡이 이제 블랙 맘바라는 곡이잖아요. 이건 어떤 곡인가요? 윈터. 세상을 위협하는 블랙맘바 저희 세계관 스토리로 담은 곡입니다. 그게 블랙맘바군요. 네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노래라고 하던데 잠시 후에 이제 완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예고편을 우리 프리비어스 예고편 있잖아요. 킬링 파트 부분만 한번 불러주신다요? 네. 네. 짧게 한번 할까요? 어허. 넌 광야를 떠돌고 있어 아야야야야야야 헤이 나의 분신을 찾고 싶어 아야야야야야야 해머맘바. 와, 야 이 노래 진짜 노래 몇 번 정도 불렀어요? 한 수천 번? 진짜 수천 번 넘게 수천 불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큐 하면 바로 나오죠, 그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블랙맘바. 본인도 약간 꽂혔어.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검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털사이트 초록 검색창에 한글로 세 글자 에스파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11월 17일에 데뷔한 핫한 신인 에스파의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멤버 소개 부분에 네 명의 이름이 쭉 떠요. 가장 첫 번째로 뜨는 멤버 이름은 뭘까요? 보내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저희들이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멘트할 때 막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배웠어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입니다. 윈터가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어딨어요. 가만히 어딨죠. 아 예능으로 맞아요. 투입하셔도 되겠네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 맘바 듣고 올 텐데요. 에스파가 또 퍼포먼스가 대단한 팀이라고 들었거든요. 아까 가만히 못 있는다고 하셨죠. 그럼 혹시 노래 나가는 동안 춤 동작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보는 라디오 너튜브 철파엠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파입니다. 블랙 맘바.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나의 에스파 이런
하아유님이 블랙맘바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와. 중독. 0612번님 문자를 한번 뭐 윈터가 읽어볼까요? 가. 거짓말. 보니까 가를 어떻게 할까 지금. 가가 이거 못한가 싶었어요. 가. 네, 목소리도 노래도 묘하고 매력적이에요. 계속해서 끌리고 궁금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그룹. 자, 감사합니다. 매력적인 그룹이 철파엠 첫 라디오고요. 뭐 예능 TV 라디오 통제 처음입니다. 그러면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라디오 입성기 함께하고 있는데 블랙맘바를 듣고 왔고요. 이제 멤버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네. 멤버별로 빈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먼저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네. 카리나부터 갑니다. 2000년생 팀의 리더이자 맏언니 카리나는 2000년생 맏언니예요. 우리 카리나는 특기가 보드게임 할리칼리와 이것이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요? 와우. 오, 깜짝이야. 와우. 와우. 아, 할리갈리. 아, 할리갈리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은? 나 카리나 읽어 주시겠어요? 카리나의 특기는 보드 게임 할리갈리와 발로 물건 집기이다. 와우. 아, 와우. 와우. 발로 와우. 이렇게 물건을 잘 집어요? 네. 뭐까지 집어 봤어요? 제가 그냥 웬만해서 바닥에 있는 거는 다 리모컨? 리모컨 기본이고요. 네. 옷이랑 뭐 막 옷걸이 어머머, 진짜로요? 다 가능해요. 그럼 카리나가 발로 물건을 짚는 걸 목격한 멤버는? 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윈터. 제가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그 밑에 실핀이 있었어요. 그것도 발가락으로 짚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핀은 사실 손으로도 짚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납작해가지고 잡기 어려운데 그것조차도 발로 짚더라고요. 손보다 발이 더 발달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발달형. 발로 혹시 다른 스푼을 쓴다든지. 이건 아직 안 해봤는데 별로다. 연구해볼게요. 최고 발가락. 최고 발가락. 아, 그렇군요. 아,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럼 멤버들끼리 모이면 할리갈리? 그걸 해요? 저희 되게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다들. 맞아요. 근데 제가 할리갈리는 약간 윈터랑 라이벌이라서. 윈터도 잘해요? 네. 그럼 누가 이겨요? 지젤이도 잘해요. 그럼 제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97%의 확률로. 아니 맞아요. 아, 요거 좀 앞뒤 말이 좀 다르군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쨌든 윈터도 이긴 적이 있고 지젤도 이긴 적이 있고. 아니, 대부분 제가 이기는 편이라. 그렇다고 해줍시다. 그래, 우리.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렇다고. 자, 다음은 겨울로 갑니다. 윈터. 김겨울 씨. 2001년 1월 1일생 주민등록 앞번호가 그러면 010101인 윈터는 하루 종일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요? 윈터는 하루 종일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와우. 와우. 아니, 무슨 노래를 해요? 저도 이거 약간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노래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닝닝이 맞아요. 언니 지금 2시간 동안 노래하고 있어요. 진짜? 그때 저희 음방 하기 전에 같이 앉아 오늘 안 자겠다고 같이 앉아 그 거실 아니요 방에서 그냥 누워 있는데 같이 그래서 노래. 근데 저희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언니가 혼자서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팝부터 케이팝까지 다 그냥 있는 노래 지금 딱 땡기는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지금 딱 노래를 한다 어떤 노래 지금? 있을까요? 팝도 좋고 지금. For a million sugar high, for a million sugar high. 네. 이거 노래 뭐죠? 이거 For a million sugar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누구 노래예요? 해리 스타일스. 오, 노래를 했고요. 약간 주민등록 번호가 와 진짜 010101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올해 딱 20살이 된 거예요? 네. 20살이 되면 진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 강아지 키우면 안 되냐고 했는데 엄마가 20살 되면은 키우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숙소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성인이 된다는 게 가끔은 또 이루어 가는 것도 있지만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이제 20살이 되는 거예요. 아, 됐다. 아,
20살이 됐다 이제.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20살이 됐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지젤 얘기로 가볼게요. 지젤. 2000년생 지젤의 특기는 이것이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요? 사람들 흉내내기. 와우. 와우. 지젤의 특기가 여러분 사람 흉내내기인데 네. 어떤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딱히 어떤 사람보다는 저는 뭔가 누가 재밌는 거를 하든지 뭔가 눈에 띄는 거를 하면 갑자기 흉내내고 싶어지는 게 생겨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제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아, 오 마이 갓. 얼굴 딱 봤으면 해도 될까요? 그거 자, 지젤이 재미를 낸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어제 본 영상이 있는데 어제 본 영상. 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딱 발견했는데 그 일본의 공룡 엘바하고 하고 네. 계시는 영상이거든요. 김영철 네. 일본에서 네. 알바 중인 영상. 네, 그, 맞아요. 네, 그 요즘 뭐 이렇게 좀 뜨고 있더라고요. 네,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작. 미나상. 곤니치와. 약간 좀 비음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진짜 그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공룡이. 미나상. 곤니치와. 오 마이 갓. 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웃겨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어제부터 그 영상 보고 나서 방금 진짜 여기 들어오기 전에까지 계속 이거 한번 더 보셨군요. 저희 차에서도 네. 봤어요. 네. 그 공룡 목소리가 저랑 좀 닮은 거예요. 닮은 네. 분이에요. 아, 일본 네, 분이시고 네. 저는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김영철 씨가 일본 혹시 알바 중인 뭐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영상인데 네. 너무, 너무 빵빵 터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네. 똑같애가 제가 이렇게 빵빵 터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지젤은 랩을 잘한다면서요. 네. 아, 또 랩 한 소절 들어볼까요? 네. 그 켄드릭 라마의 Poetic Justice라는 노래를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아하. Get it. I recognize your fragrance, hold up, you were never gonna say this, and I know your tast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yeah, everybody else basic, you live life on an everyday basis with poetic justice, poetic justice. If I told you that a flower bloomed in a dark room, would you trust it? I mean, I write poems and these songs dedicated to you when you're in the mood for empathy, there's blood in my pen. Wow! Nice,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마지막 우리 매혹장 닝닝 씨 빈칸을 채워봅니다. 2002년생 팀의 막내 닝닝은 거울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요? 저 이거 해명? 해명할 거예요. 해명 타임? 네, 저 이거 닝닝이 거울을 많이 보는 이유는 사실, 일단 네. 뭐 때문이다? 사실 저 잔머리 때문이다. 오, 잔머리가 와우. 많아요? 아니요, 사실 저 좀 전에 탈세해가지고 잔머리가 빠졌어. 네, 아니요, 그 머리 끊겼어요. 그래서 잔머리 많이 생겼어요. 아. 만약에 머리 묶으면 잔머리 이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니까. 네, 그래서 되게 약간 그게 약간 어떤 좋아하지 않나요, 다들 잔머리 너무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그럼요. 본인은 싫은가 봐요, 그게. 맞아요. 귀여워 받는 걸 약간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저기 닝닝이 좋아하는 음식은 네. 감자탕하고 순댓국이에요? 네, 네. 순댓국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순댓국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우리 닝닝은. 저는 순댓국에다가 고춧가루하고 고추하고 부추 넣어서 어머머. 깍두기 올려서 먹고 하고 마지막에 그 공깃밥 이렇게 자랑스럽다. 네. 놓고 진짜 배워먹어요. 제대로다, 그죠? 아, 자, 우리 에스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를 듣고 올 텐데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에스파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들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자, 이제 검색 퀴즈 발표할게요. 초록 검색창에 한글로 세 글자 에스파 검색하며 멤버 소개 부분에 네 명의 이름이 쭉 뜨는데 가장 첫 번째로 뜨는 멤버 이름은 정답은? 카리나.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이거 해주세요 중에서 7851번님이 양산 출신 윈터 사투리 한 번만 해주세요. 사투리 할 수 있어요. 사투리요? 사투리 밥 먹나? 사투리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밥 먹나? 땡땡 연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몽땅 연필. 그거 봐, 몽땅 연필 아이가. 또 아까 그 스무디 그건 뭐였죠? 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이걸 어떻게 말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 블루베리 스무디. 이걸 이제 알아 외워 놨어요. 아니요. 음을 한 번만 더. 어. 몽당 연필. 몽당이요? 어. 몽당.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지? 몽당 너무 그 이거, 악센트가 없어. 어, 이거 함도진님이 모닝콜 녹음할게요. 얼른 일어나라고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네 명이서 시작. 철가루. 아, 오케이. 잘했어요? 야야. 철가루님들아, 오케이. 자, 할게요. 네. 시작. 철가루님들아 이제 일어나요. 늦었어요. 일어나. 고맙습니다. 우리 에스파 대박 나시고요. 다음에 또 철판에 놀러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3일 갈게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